수도와 삶은 곧 하나다. 스스로 이로운 것이 다른 이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리 이타 자행화타. 만약 우리 삶에서 수행이 상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고 수행은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뿐이다. 한국의 마지막 개성 상인인 이혜림 전 동양제철 명예회장은 사업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사업인 인물이었다. 이혜림 회장의 평생 신념은 붓다의 자리 이타였다. 그는 살아생전 인생은 공술의 공수고이니 대지처럼 벌어 부처처럼 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자신의 말처럼 여러 문화재단과 유경재단을 세워 자신의 큰 재산 다 내놓고 수많은 사람을 도왔다. 달라이라마는 자리 이탈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기를 무조건 희생하여 남을 도우라는 뜻이 아니다. 궁극적 깨달음이라는 목적은 자비심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성취하는 최상의 길이 이타적 행동이며 이것만이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으로 되돌아온다. 스스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자리란 수도의 공덕을 쌓는 일이다. 수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곳이 곧 도장이다. 당신의 회사를, 가정을, 일터를 도장으로 만들라. 수행하는 곳이 꽃절터나 선빵이나 특별한 도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살아가는 사무실, 내가 살아가는 농토, 모든 것이 수행의 도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존재가 되라. 시원한 그늘이 되어 천하 사람들이 쉬게 하라. 여천 하인 자금량. 예전에는 마을 어귀마다 크나큰 정자나무가 있어 무더운 여름에도 그 밑의 시원한 그늘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었다. 정자나무 그늘 아래 노인들의 사랑방이었고 태양볕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쉼터였다. 나그네도 몸과 마음을 쉴수 있는 하나의 정거장이었다. 정자나무 그늘이 도도하다면 숲속 그늘은 어우러져 세밀하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거목처럼 홀로 우뚝 선 사람이 있고, 숲을 이루는 나무들처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있다. 우리는 모두 시원한 그늘이 될수 있다. 홀로 그늘을 만들기 어려울 때 이웃과 더불어 숲속의 나무들처럼 어울려 아픈 이들과 고단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생선을 산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쌓아둔 종이는 향내가 난다. 우리도 자신이 뿌린 씨앗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마련이다. 당신은 어떤 존재로 남기를 원하는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고 싶지 않는가? 아니면 독초가 되고 싶은가? 가까운 경주의 최부자님은 예시절 향후 8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많은 선을 베풀어서 그 집은 아무리
민란이 일어나도 한 번도 낭패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 주변을 살피는 한 그루의 나무 같은 존재. 돼지같이 벌어서 부처같이 서는 그런 삶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팔봉쌤이었습니다. 검소한 생활과 성냄을 버리고 기쁜 마음을 갖도록 하라. 덕을 얻고자 하거든 겸양과 파심을 가지도록 하라. 근심을 없애고자 하거든 애욕과 탐착하지 말 것이며 재앙을 면하고자 하거든 물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니라.